중국서. 머리가 이게 뭐예요? 왜 수직 머리가 됐어요? 계속 목탁 좀 챙겨줘. 아이, 정말 하지 마세요, 예? 저희 숲에서 샴푸 공양이 들어왔어. 샴푸요? 공양이 들어왔는데 뭐, 우리 전에 샴푸 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아, 우리 임목사 챙겨주려고 그 샴푸를 챙겨왔는데, 뭐 필요가 없겠는데. 샴푸 나 주세요. 내가 쓸게. 어? 아니, 머리털이 없는데 어디 샴푸를 써요? 털이 머리에만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내가 쓰지요. 나 수북한데. 두피 문신이 좀 가능할까요? 좀 머리카락 있는 것처럼요? 아, 정 안 되면 그 여기 십자가 모양이라도 좀 이렇게 목사님처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십자가로 새기면 어떻게 목사님이야? 건달이지. 20, 30분 정도 있다가 해서 들어가실게요. 네. 저 예약하셨던 늦선 대신.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정해주신 스타일. 예, 예. 열체크 하고. 어디? 열체크를 또 피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한데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그린티 한 잔을 맛볼 수 있을까요? 아이스 드릴까요? 잔뜩 뜨겁게 해주세요. 네, 성불하셔서. 주여. 아버지. 아, 임목사. 머리가 이게 뭐예요? 왜 수직 머리가 됐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예? 아니, 나 평면 보인다고 모약을 한 채 지어줬어요. 근데 그거 먹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지금 싹 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나 교회를 못 나가요 지금. 이 말이 했으면은 이건 우리 쪽이에요. 그 문성문신하고 저 목탁 좀 챙겨줘. 아이, 정말 하지 마세요, 예? 저희 숲에서 샴푸 공양이 들어왔어. 샴푸요? 공양이 들어왔는데 뭐 우리 전에 샴푸 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아, 우리 임목사 챙겨주려고 그 샴푸를 챙겨왔는데 그건 뭐 필요가 없겠는데. 그 샴푸 나 주세요. 내가 쓸게. 어? 아니, 머리털이 없는데 어디 샴푸를 써요? 털이 머리에만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내가 쓰지요. 나 수북한데. 쟤 금목걸이 뭐야? 어? 아, 너는 무소유 무소유 거리더니 금소유를 하고 있네? 네 안경테도 금이잖아. 24K. 아, 들어가세요. 그거 사람 들어요. 아, 윤선분 씨 들어가도 될까요? 이거 마취 도와드리면. 아니요, 저희는 남자일 때 마취 없이 생으로 가겠습니다. 네. 생살에 반을 꽂아주세요. 생짜발이로 갑니다. 네, 생짜발이로. 근데 혹시 제가 눈썹 문신 말고 두피 문신이 좀 가능할까요? 좀 머리카락 있는 것처럼요? 아, 정 안 되면 그 여기 십자가 모양이라도 좀 이렇게 목사님처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십자가로 새기면 어떻게 목사님이야? 건달이지. 저부터 눈썹 문신 말고 마취는 여기다. 아, 여기가 아니야? 엉덩이 기사가 아니구나. 저희 혹시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까요? 혹시나 그 짧게 자르실 일이 있으면 연락 한번 주시겠어요? 여기다 좀 심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좀 이렇게라도 넘길 테니까 이렇게 여기라도 심어서 이렇게 넘길게요. 예? 머리카락. 아버지, 저 두피에 마취 부탁드릴게요. 스포츠가 종류가 많아요. 또 어떤 네. 걸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오픈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픈카. 예. 네. E클래스 컨버터블인데 뚜껑이 딱 열립니다. 무턱대고 밟다가 보면 이게 뚝딱 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너무 스피드를 즐겼을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일찍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네. 최근에 우리 절에 그 고구마 밭에 네. 멧돼지 떼가 출몰해서 고구마를 다 처먹고 갔는데, 아이고, 그놈들을 혼꾼형 내주려고 청소년 차가 필요해요. 혼꾼형 한번 내줘야 돼. 차로 혼꾼형을 내주는 거예요? 예예예. 선생님이 그러셔도 되나요? 아, 너 죽지 않을 정도로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차 좀 보러 왔는데. 아, 예,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차를 보고 계시면 아, 50대가 됐는데. 주여. 안녕하세요. 아, 예예. 예. 아, 저번에 연락 주신 분. 예예예. 그 차를 바로. 아니요. 저는 저기 친구 도착하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임 목사.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분이 어떤 사이시길래? 30년 친구입니다. 30년 친구. 네네네네. 또 벤츠 매장에 이렇게 오셨네요. 네. 너무 떨리는 날이에요. 벤츠를 뽑으러 왔어요.
스포츠가 종류가 많아요. 또 어떤 네. 걸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오픈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픈카. 예. 네. 이클래스 컨버터블인데 뚜껑이 딱 열립니다. 무턱대고 밟다가 보면 이게 뚝딱 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너무 스피드를 즐겼을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일찍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다행이구나. 아 그리고 예. 그 차 앞에 있는 벤츠 로고 있잖아요. 예예. 예. 네, 그거를 똑 대가지고 네. 이 십자가를 박을 수 있는가.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아, 그래. 근데 또 이제 로고를 잘 보시면 각을 싹 틀면 비슷해요. 스님은 이제 또 어떤 걸? 저는 이제 주로 차를 끌고 산을 많이 탑니다. 보시면 이게 딱 원하시는 그 차네요. 예. GLC 4륜구동 너무 좋습니다. 산 타기도 괜찮아요 이게. 예, 예. 최근에 우리 절에 그 고구마 밭에 예. 멧돼지 떼가 출몰해서 고구마를 다 쳐먹고 갔는데 아이고. 그 놈들을 혼꾼형 내주려고 예. 튼튼한 차가 필요해요. 혼꾼형 한번 내줘야 돼요. 차로 혼꾼형을 내주는 거예요? 예, 예, 예. 스님이 그러셔도 되나요? 뭐 죽지 않을 정도로만 진짜. 아니 그니까 예. 그 생계의 위협을 느껴요. 요 놈들이 한두 알만 처먹는 밭 하나를 다 조지고 가니까 아 차로 조지겠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산에 올라가면 인적이 드물잖아. 아니 넓어요. 의자를 제끼면 두 명이 포개줘도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안에서 격하게 흔들려도 밖에서는 이제 차종은 정해진 것 같고 예, 예, 예. 이제 바로 계약하면 되는데 아, 예, 예. 어떻게 이제 할부는 또 얼마나 뭐라고요? 일시불로 솔직히 비쌉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예, 예.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십자가에 새가 둥지를 틀다 말고 가가지고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 가시면류관 같이 생겼다고 방송을 타는 바람에 갑자기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게 또 우연히 지금 그렇게 됐나요? 예. 졸부입니다. 졸부.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스님도 가능하세요? 저희 절에 얼마 전에 네. 그 어미 고라니가 내려와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하고 갔습니다. 이야. 근데 그거를 주지 스님이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바로 주지스님이 카드를 주면서 벤츠 하나를 끌고 올라와라. 야, 그 주작이잖아. 뭐? 주지스님 아니고 주작스님 아니야. 뭐라 그랬니? 우리 주지스님 너 이거 십자가 위에 그 면류관 그 둥지 올리는 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나 영상 찍어놨어. 야, 저거 열받게 하네. 십자가로 뚝배기 좀 깨져볼래? 목탁으로 쪼개져볼래? 자, 봅시다. 이제 자, 왔어요. 다 왔어요. 너 염주로 한 대 맞자? 계약부터 하고 계약부터 오늘 두피 빨간색 되겠다 너. 아니요 계약부터 하라니 어디 가세요? 나와. 계약을 먼저 하시라니까. 나와. 아 저기 할렐루야. 관세음보살 예 나무 아멘. 저기요 내가 스님인데 삼겹살 집에서 보는 거는 아이 먹잖아. 안 먹어 끊었어. 원래 먹잖아. 머리 밀고 안 먹어.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불알 친구 불알 윤석이 이렇게 같은 식사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예루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박사들 예. 아유.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 풀떼기. 아이고, 오세요. 임목사. 아, 시간이 몇 시야 지금? 아, 나 스케줄 생겨가지고 늦는 거 있잖아요. 아, 장스님. 아유. 아니 아무리 불알 친구여도 내가 스님인데 삼겹살 집에서 보는 거는. 아이 먹잖아. 안 먹어 끊었어. 원래 먹잖아. 머리 밀고 안 먹어. 나는 풀 위주로 먹으면 되니까 고기 시켜. 삼겹살 두 개랑 고기 안 들어가는 두 개로 주세요. 삼겹살 드릴게요. 아, 네 감사. 왜 제 앞에? 아유. 감사합니다. 고기를 제 앞. 예. 예. 아유 센스가 있으시네요. 고기를 스님 앞에. 자, 진짜 고기 안 먹을 거야? 아, 하이 나봐. 아이 기름칠을 하고 구워야지. 아니 넌. 스님이 고기 구우는 방법을 알면 어떡해. 야 전문적이네. 지금 이때 구워야지. 밥 먹어. 밥이랑 야채 있으니까 야채 많이 먹어요. 나는 풀 위주로 먹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불알 친구 불알 윤석이 이렇게 같은 식사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나 왜 자꾸 가르마를 타냐? 머리가 없어서 가르마를 타. 그러니까 옛날 버릇인가 보다. 우리가 이제
진실된 말을 하는 직업이니까 진실 게임 한번 하자. 진실 게임? 진실 게임. 야, 우리 옛날 생각난다, 그지? 저 소주 한 병 주세요. 안 되지. 목사님, 스님 어떻게 술 가지고 게임을 해? 대답 못 하거나 구라치다 걸리면 삭발하기. 아, 너는 삭발했잖아. 한 번 더 밀면 되지. 아, 반칙이지.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오케이. 너 구라치다 걸리면 부처님 오신 날 성가대 옷 입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 부르기. 오케이? 내가 그럼 먼저 질문. 새벽기도 알람 울렸을 때 아씨 아프다 구라치고 가지 말까 한 적 있다 없다? 있다. 아, 너 108배 할 때 70, 71, 80, 90 건너뛴 적 있다 없다? 매번. 일 좀 잘 안 풀리고 신도들 막 빠져나갔을 때 아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의심한 적 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 의심. 나는 하나님 믿어. 이거 하나님 믿으면 안 되지. 나는 있다고 생각해. 2차가 2차 2차는 내가 살게. 아. 게임에서 져서 왔는데 두 분이 도셨어요? 아, 저희 남자 둘인데 혹시 작작하시면 저희랑 합석도 괜찮아요. 제 친구 되게 재밌거든요? 말 잘하고 있어요. 아니 스님이잖아요. 스님은 뭐 못 나와요. 스님 대한민국 스님 중에 제일 재밌어요. 같이 아주 기독교. 아, 기독교. 그러면 어떻게 저와 짝이 되시는지. 아, 이거 얼마 전에 우리 전업에서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어. 아, 제가 실수로 그만 장작이 아니라 주짓은 목탁을 태워가지고. 목탁을 태우셨다고? 예, 주짓은님이 아주 대노하셨어요. 그거랑 이 알바랑 무슨 상관이 있죠? 네, 알바비를 벌어서 제가 이 새 목탁을 사서 굉장히 열린 절이에요. 아, 그래요? 어, 작년에는 주지사들 막 싸인하고 모사님들 싸인하고 진짜 인베스트가 많은 절이네. 우리 절에서 세모를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막 부르는데 아주 신이 납니다. 잘간 사이로 사이로 달리는 기분 108배 108배 절소리 울려 10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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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배. 네, 어서오세요. 성불하십시오. 저 스님? 예. 아, 죄송한데 제가 기독교여가지고요. 치즈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늘 알바 면접 보러 왔습니다. 알바 면접 보러 왔어요? 예예예. 예. 스님 여기는 찜닭집입니다. 아이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요나래 찜닭. 스님이 찜닭집 알바를 하신다고요? 예예예. 예, 예. 스님께서 굳이 알바를 하실 이유가 있나요? 아이 제가 마침 이 저희 절도 여기 저랑 가깝고 네. 내가 금방에 쩐이 좀 필요해가지고. 쩐이요? 예예. 쩐에 계신 분이 쩐이 필요하시다고요? 쩐이라니요? 절이지요. 아 절이요? 예예. 예, 예. 무슨 돈이 갑자기 필요하시니? 아이 그 얼마 전에 예. 우리 전업에서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어. 아이 제가 실수로 그만 장작이 아니라 주짓은 목탁을 태워가지고. 목탁을 태우셨다고? 예, 주지수님이 아주 대노하셨어요. 그거랑 이 알바랑 무슨 상관이 있죠? 네, 알바비를 벌어서 제가 네. 새 목탁을 사서 우리 주지수님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스님이 크리스마스 챙기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아니, 굉장히 열린 절이에요. 아, 그래요? 어, 네, 작년에는 주지수님 막 사인하고 있는 모사님들 오우, 진짜 인베스트가 많은 절이네. 예, 예, 예. 오우. 저도 우리 절에서 세모를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막 부르는데 아주 신이 납니다. 잘간 사이로, 사이로 달리는 기분 108배, 108배 절소리 울려 10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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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배. 저희 요다리 찜닭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나요? 아, 그럼요. 요다리 찜닭 그 부산에서 배달 전문업체로 시작해서 최근에 서울까지 올라오고 아주 맛으로만 승부하는 업체입니다. 우리 대표님보다 잘하세요. 주경래님이 네. 파채 찜닭입니다. 야채 위주로 제가 그러면 네. 아, 감자부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네, 감자를 네. 저희 스님 예.
아까 고기 안 드시다 더니 그 고기예요. 아 이게 감자가. 그거는 감자예요. 아 나는 감자예요. 어떻게 개인 날씨. 아 드셔보시나요? 아니 아니요 이건 내가 넣을까? 네네네. 이러면 야 파채만 먹어보신다. 멘트가 잠깐만요 스님. 예 파채 좀 올려보세요. 키워보세요. 아이고 고기. 아이고 고기가 숨겨 있네. 아 형님 얼마서 파채인데 기가 들어가 있. 야 이거 몰랐어. 아 먹고 싶으면 드시던지. 아 아니다 그럼 파채만. 예 파채만 먹어보세요. 밖에 고기 향이 잘 되는데 파채가 삼겹살에만 잘 어울리는 줄 알았더니 네. 이 닭뼈에 가지고 기가 막히게 어울린다. 아니 기가 막히게 네. 그 삼겹살에 잘 어울리는 줄 어떻게 아시지? 편이 하나 가져와 잠깐만요. 아 다른 메뉴가 또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이제 주력 메뉴입니다. 또 목박색 비슷한 이 메뉴는 두 개가 있네. 닭색이라니요. 이 로제입니다. 로제. 로제 아시죠? 로제 내 사랑 로제. 스님 맞아요? 네. 로제라고 예. 토마토 소스랑 크림 소스랑 섞어가지고 만든 건데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요. 아 중독이요? 네. 중한테 당기는 음식 아닙니까? 그럼 중독?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계속 땡긴다 이 말이죠. 이 친구는 소스가 굉장히 맛깔나 보니까 제가 소스를 하는 분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고기를 비교해서 고기를 정확히 공략했어. 아, 이 녀석이 고기입니까? 고기예요, 고기. 소스가 아니라? 고기가 부드러워서 소스인 줄 알고, 네. 그러면 제가 소스를. 어때요? 또 잘 나가는 메뉴입니다. 아니, 지금 제 입안에서 이 토마토랑 크림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야, 마치 제가 유럽에 있는 절에 와 있는 느낌. 로젠네 108배, 노래가 잘 나옵니다. 아주 성격도 좋으시고, 네, 알바로 채용하겠습니다. 자, 바로 일어보시죠. 네.